여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뭐 정말 이렇게 자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.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. 이게 장애자, 이렇게 육체가 장애자 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걸 그냥 극복하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아픈 거 또 극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육체적인 어떤 때는 더 우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애가 극복돼서 좋고 또 이게 생활에 나가는 데서 이렇게 자신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. 제가 어릴 때 꿈이 체육이었습니다. 체육 하는데 체육 막 하고 싶었댔는데 사고 나서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 이런 생각에 또 했댔는데 사회에 나와서 장애자 체육협회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너무 깊어서 그래서 체육협회, 장애자 체육협회 순참으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 그 선수들이 탁구 선수예요. 원래 스킬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태운 거는 지난 12월인데 하루 이틀 만에 저렇게 막 그냥 스키 실력이 늘어가는 거 보면서 정말 아주 감동하고 있습니다. 경기 이번 경기가 제가 국제 경기 처음입니다. 이번 경기가 그래서 꼭 그저 내 있는 힘껏 다해서 그저 꼭 정성적을 쟁취하라고. 네. 저희 친구들도 나를 덕무로 이런 이렇게 욕이 덕무로 사귀는 게 아마 많이 궁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.